losing time, I'm fading fast. I just wanna make it last. Try to let go of the past. ASMR. Restlessness to hell and back. 안녕 여러분. 오늘은 글래시 레이어 픽싱 틴트 마지막 컬러를 소개하는 날입니다. 너무 아쉽네요. 벌써 마지막 컬러라니. 오늘 보여드릴 컬러는 웜톤 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베이지 브라운 컬러입니다. 굉장히 누디하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컬러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영감을 받은 게 블랙핑크 지수님이 디올 뷰티나 뭐 디올 행사장 갔을 때 되게 분위기 있는 브라운 메이크업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볼 건데 약간 지금 여름이라서 좀 그런 느낌이 더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맑은 느낌으로 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다크서클이 지금 이만큼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빨리 베이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묻혀요. 위에서 살짝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냥 꾹 눌러서 하면은 뭉쳐요. 이렇게 꽉꽉 눌러도 되게 적당량만 묻어나거든요. 제가 이게 광고 영상이지만 사실 립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을 굳이 이렇게 칭찬을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 쿠션은 진짜 좋아요. 이게 일단 컬러도 예쁘고 막 두드려도 되게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되고 지속력도 진짜 좋아요. 짠! 베이스는 이걸로 끝입니다. 초간단 베이스. 제가 올리브영에 파는 그런 다른 쿨톤 쉐딩 다 써봤거든요. 진짜 조금이라도 노란기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보면. 그리고 걔네는 케이스가 너무 약해. 내가 그거를 안 부서뜨린 적이 없어. 제가 워낙 마이너스의 손이긴 한데 진짜 약해요. 근데 이건 진짜 노란기가 1도 없고 케이스가 너무 견고해요. 그래서 정말 추천하는 쉐딩. 그 그윽한 느낌이 나려면은 음영이 꽉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제가 워낙 이렇게 판판한 얼굴형이라 가지고 이런 음영을 많이 넣어줘야지 좀 그런 느낌이 없어지거든요. 그냥 섬세하게 접고 갈게요. 제가 아침에 유튜브 쇼츠를 봤는데 그 아이돌분들은 여기에도 쉐딩을 하더라고요. 이 턱과 이 목 뒤까지 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 그 아이돌분들은 얼굴이 너무 작으니까 그게 조명에 안 날아간대요. 이 턱선이나 이런 게. 여기 이렇게 하던데? 이까지? 이렇게 하면 진짜 도움이 되나? 전 갑자기 그 홍현희 씨 생각나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눈썹은 릴리바이레드 하드플랫 브로우 펜슬 다크브라운 써줄게요. 오! 얘도 되게 잘 그려져요, 여러분. 와, 라인이 진짜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져요. 눈썹은 그냥 제 눈썹 라인 따라서 그려줄게요. 이 빗이 이렇게 칫솔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빗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스크류를 챙겨왔거든요. 근데 빗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되게 이 선명했던 게 수채화처럼 풀려요. 릴리바이레드 눈썹 맛집이었네? 오호! 저 지금 이마 보톡스 풀려가지고 내일 맞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풀렸어요, 여기도. 얘는 스키니 매스만큼 되게 선명하게 그려지는데 면적이 조금 넓다 보니까 좀 더 빨리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빗을 때 소리가 너무 좋아요. 잠시만. 제가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들리나? ASMR. 너무 좋죠? ASMR. 갑자기. 리틀 뷰티 모먼트 섀도우 따뜻한 찰나의 은은함. 그러니까 저는 너무 웜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뉴트럴한 톤이라서 웜도 잘 어울리긴 하는데 너무너무 웜해지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컬러 자체가 연해가지고 괜찮아요. 빛바랜 찰나의 그윽함. 얘는 확실히 좀 더 웜하고 얘가 뮤트한 느낌. 쌍꺼풀 라인이랑 언더에는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갈게요. 이게 진하지만 진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으로 똑같은 화장을 해도 뭔가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는 저는 과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 조절이 핵심인 것 같아요. 얘는 좀 더 화려한 펄이고 얘는 약간 바세린광 펄인데 저는 이거 화려한 걸로 가보겠습니다. 이 솜에다가 스킨을 좀 묻혀요. 닦아주면서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떠주는 거죠. 그럼 브러쉬도 되게 잘 묻어요.
저런 펄이 그냥 마른 브러쉬로 이렇게 긁으면은 다 떨어져요. 이렇게 부스스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안 떨어지게 이렇게 바를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예쁘다. 이런 고급스러운 메이크업 할 때는 속눈썹을 너무 이렇게 바짝 안 올리는 게 예쁘더라고요. 살짝 좀 이렇게 은은하게 올라가게. 너무 뿌리부터 말고 중간부터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돼요. 이게 브러쉬를 묻혀서 여기 채우려면 속 터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꼬리 그릴 때는 아무래도 브러쉬 써주는 게 좋아요. 얘는 아이라이너가 진짜 부드러워서 이렇게 브러쉬에 되게 잘 묻어나거든요. 그리고 요 쌍꺼풀 라인 끝에서 살짝만 더 빼주세요. 저번에 썼던 무드 잎 팔레트로 요 컬러 사용해서 라이너 풀어줄게요. 이게 그 붓펜 라이너랑 그 통에 든 젤 라이너랑 펜슬 라이너랑 세 개가 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펜슬 라이너를 또 그 브러쉬에 묻혀서 그려주는 거는 또 느낌이 달라요. 그게 그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자연스러워요. 마스카라는 요 릴리바이레드 컬러 카라예요. 요거는 초코 브라운 컬러입니다. 오! 진짜 붉은기 1도 없는 완전 뮤트한 초코색. 그리고 속눈썹이 진짜 길어지는데? 여기에 뭔가 화이바가 들어있어요. 전 약간 컬러 카라라 해서 뭔가 그 컬러감에 집중이 돼 있겠지 하고 다른 거는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롱래쉬도 그렇고 볼륨감도 장난 아닌데요? 그리고 컬링력도 좋아서 안 내려와요, 속눈썹이. 근데 약간 단점이 이게 솔이 커가지고 언더에 하긴 좀 힘들긴 한데. 와 이거 언더도 진짜 길어진다. 언더 볼륨감도 장난 아니죠. 이게 화이바가 들어있으면은 이렇게 눈 끝에 이런 게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정리를 해줄게요. 이제 블러셔를 해볼 건데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왔거든요. 요거는 약간 촉촉한 타입이고 로즈 베이지 컬러. 요거는 파우더 타입인데 약간 펄 들어간 오렌지 컬러. 어떤 걸 발라야지 잘 발랐다고 소문이 나지?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좀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만. 오! 저 이게 약간 너무 끈적끈적할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안 끈적하고요. 마무리감은 되게 괜찮은데요? 너무 예쁘죠? 이게 이름이 또 감성빔이네요. 진짜 감성적인 느낌의 볼따구다. 일단 립밤을 지우고 오늘 보여드릴 컬러가 이게 리치코인이랑 살짝 비슷한 느낌인데 또 달라요. 얘가 훨씬 더 좀 채도가 빠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컬러 비교도 해드릴게요. 짠!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게 리치코인이랑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반은 리치코인을 발라볼게요. 최대한 지우고 입술 색도 여기만
이쪽이 페어플레이, 이쪽이 리치코인입니다. 여긴 색깔이 아직 살짝 더 올라와야 돼요. 그 저번 영상 댓글에 진짜 컬러도 너무 예쁘고 인생 틴트인데 저한테는 지속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 발라도 진짜 오래 가거든요. 근데 뭘 발라도 잘 지워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워볼게요 이거를. 지금 이미 착색이 다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잘 지워지는 사람이 있어. 회색을 죽여줍니다. 그냥 발라요, 한번. 손가락으로 밀착. 잠깐 대기를 해요. 한 1, 2분 정도. 그리고 이제 약간 착색이 됐다 싶으면은 이 티슈를 가지고 안 묻어나거든요? 근데 이 광만 찍어내세요. 이렇게 한번 찍어낸 다음에 이걸 다시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진짜 하루 종일 가요. 밥 먹어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잘 지워지는 분들은 이 방법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릴리바이레드 글래시 레이어 픽싱 틴트 뉴 컬러 세 가지를 모두 다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거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릴리바이레드 꿀템들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예쁜 메이크업 룩도 세 가지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래시 레이어 픽싱 틴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